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대전 교통과에서 보내온 교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자동 납부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주정차 위반을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반 통지서에 있는 차량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는데 제 차가 아닌 다른 차종의 차량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은 제 차의 번호와 똑같았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교통과로 전화해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게 됐습니다. 담당 직원분 말이 고정 CCTV로 위반 차량을 찍은 건데 시스템 오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앞으로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통지서에 나와 있는 위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CCTV로 촬영하다 보니 저의 경우와 같은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뭐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요. 예. 교통과에서 이거 엽서가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내용이 보니까 제가 어제 이거 확인하고 이거 뭐 교통 위반했나 싶어서 이거 요금 내려고 자동이체 하려고 하다가 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근데 예. 제 차가 맞나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차량 번호 어떻게 되죠? 2045요. 2045. 예. 이거는 사진 보니까 플라이 2045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엽서가 왔는데 2045그 위반 장소에서 법이동 보람 코아라고 적혀 있어요. 법이동 보람코아 10시 13분 16시 15분. 예, 자동으로 핸드폰에 이게 가계부로 저장이 되는 앱을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날짜가, 요 위반 날짜가, 여기, 잠깐만요, 어디 있냐, 10월 13일로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시간대, 지금 4시 15분으로 지금 여기는 엽서에는 써 있는데, 이 시간대는 제가 TG 3보 서비스, 여기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그 카드 결제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저희 집으로 왔는지, 그리고 차도 틀려요. 저는 2015년 아반떼 차량이거든요. 근데 요 지금 사진 차는 그게 차종이 틀려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그 고정형 CCTV로 찍은 건데, 예. 정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잘못 입력이 됐나 봐요. 이건 제가 수정 예. 처리해서 선생님 거 없애드리고 다시, 예, 이거 수정해서 다시 그차 위반자한테 보내야겠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위반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주분이 예. 아니, 어제 잘못하셨습니다. 놀래가지고, 예.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소 조치하고 다시 그 차주한테 보내야죠, 예, 좀 깔끔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